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빈티지한 감각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결합한 스털링 바이 뮤니맨의 모던 클래식 커트러스 CT50 모델이 2023년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내구성과 울림을 자랑하는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새롭게 적용되었으며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컬러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3년 새로 출시된 투데이 스털링 커트러스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보겠다는 이렇게 네. 투데이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스털링 바이 뮤직맨 CT50 험싱싱 사틴 모델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CT50 플러스 네. 모델입니다. 일단은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쏟아지죠. 귀염상하게 생겼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소리가 엄청 네. 시원하네요. 가보자.
아, 좋습니다. 저는 은총 씨가 재밌네요.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기타를 보면서 남아유나스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네? UFC의 남아유나스라고 이 여성 파이터인데 되게 이제 체구도 작고 이 얼굴도 이제 미인이세요. 그리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생겼는데 엄청 강력하시군요. 강력하시죠. 강력하거든요. 혹은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권호 선수, 이 레슬링 한국 레슬링을 대표하는 심권호 선수 체구도 굉장히 작으시고요. 얼굴도 굉장히 서글서글하게 생기셨는데 그 금메달을 따시지 않으셨습니까? 올림픽에서 굉장히 강력한 분이신데 이두 대의 기타를 보면서 이 외관은 은총 씨 말대로 뿌띠뿌띠 귀염뽀짝하게 생겼는데 쏟아지는 이 사운드가 범상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도 다른 특집을 다룰 때 제가 드렸던 말이지만 세상에 나쁜 기타는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시간인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기타들을 다뤄봤는데 뮤직맨, 스털링 바이 뮤직맨 역시 이 기타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야기가 계속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기타 가격의 인상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그 브랜드의 그뭐 세컨 브랜드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그 메인 브랜드가 있고 그 아래 있는 하위 그렇죠. 브랜드죠. 이제 같은 회사인데 좀 예를 들면 깁슨에서는 에피폰이 있고 네. 뮤직맨에서는 이제 스털링 스털링 바이 있고, 네. 이제 뮤직맨이 있는 거고, 뭐 팬더는 뭐 스콰이어가 있을 네. 것이고, 근데 이제 팬더는 조금 세부적이죠. 왜냐하면 그뭐 멕시코 팬더, 재팬 팬더까지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한 그 반영인 것인지, 뭐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그 과연 그럼 기타의 품질은 좋아졌는가에 대한 계속 또 다른 의심, 뭐 여러 가지 의심들이 들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기타 리뷰를 해보면 계속 횟수가 쌓이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도 기억이 나고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모델 처음으로서 느낀 게, 아, 품질이 향상됐다. 품질이 향상되고 있고, 뭐 이거를 지금 옛날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USA 어떤 기타 맞아요, 하나 맞아요. 소리가 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기타의 기술력,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인류 역사에서 볼수 있는 최고의 그쵸. 기술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기타도 사실은 좀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기타 시장이 끝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 목재 수급이 어려운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타 브랜드들이 같을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목 아니면 혹은 나무의 고갈이 이렇게 빠른 상태에서도 계속 좋은 퀄리티의 기타를 뽑아낼 수 있는, 이제는 기술이 더 발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쩌면 기술도 부족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무를 숙성을 시키고 잘 건조시키는 기간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뭐 20년, 30년, 뭐 짧게는 뭐 5년, 3년, 뭐 10년, 뭐몇 년을 묵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분명히 나무가 이제 계속 뒤틀리고 뭐 수축했다가 늘어났다 하는 기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줬어야 됐고, 그거를 그냥 아무 때서나 보관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쵸. 신경 좋은 써서. 환경에서 건조를 시켜야 그 목재가 이제 더 이상 변형이 되지 않아서 그 나무로 깎아서 기타를 만들었을 때 온전한 기타가 나온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장화가 되고 이제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 때는 나무를 실제로 그 정도로까지 할 그쵸.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단가도 안 들고, 맞고 그러면. 예. 그리고 그러려면은 최소한 정말 뭐 도대체 뭐 어느 정도의 숫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기준으로 치면 몇십 년 전에 그 해놓은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그게 그죠? 계속 1년 지났을 때또그 나무가 또그딱 이거는 딱요 정도 된 나무니까 통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사실 의문이죠.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그래서 기타들이 보면은, 그래서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넥이 변형이 많이 네. 가니까, 그거를 어떠한 좋은 기술로, 벌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지만, 그걸 빨리 뒤틀리지 않고 변형되지 않은 어떤 그, 딱이 틀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두 기타를 제가 치면서, 아니, 이게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스털링 맞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스털링 치면 좀 많이 하셨거든요. 아, 좀 그쵸. 애매하다. 뭐 근데 요 가격대 이 정도면 괜찮지. 제가 이 말씀 또왜 드리냐면, 며칠 전에 그 이번에 그 스티브 루카스 스털링 네. 모델을 리뷰를 했는데, 저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USA인 줄 알고 치다가, 아, 이거 USA인데 약간 조금 약간 신경을 좀덜 썼네. 왜냐면 USA는 워낙 네. 고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털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는 당연히 USA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좀 같은 결이에요. USA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그게 같으면 뭐 하극상이죠. 하극상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네. 없는데, 이런 되게 디테일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은 USA보다는 떨어지지만, 지금 스털링의 사운드가 그럼 떨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소리가 좋고, 이 기타도 역시나, 와, 또이 스털링은 상관했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완성도 높고 멋있는 모델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털링 바이 뮤직맨. 평소에 다른 분, 남들이 다 쓰는 기타. 나는 조금 다른 기타를 쓰고 싶다. 유니크한 기타를 사용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분들은 오셔서 스털링 바이 뮤직맨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